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천 명대를 기록해 누적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춘천, 강릉 순으로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소 신축을 계획한 춘천시가 신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그대로 새 건물을 짓는 방안이 유력한데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미래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국회의원을 먼저 만나봅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천 명대를 기록해 누적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5일 0시 기준 강원도 내 신규 확진자는 모두 3,42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834명, 춘천 796명, 강릉 468명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5만 921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3명이 늘어나 누적 150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1.3%, 병상 가동률은 58.7%를 기록했습니다. 네, 춘천시는 올해 보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죠. 코로나19의 여파로 보건소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주차와 업무 공간 부족 문제가 매년 지적됐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신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 위치에 그대로 새 건물을 짓는 방안이 유력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진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건립된 춘천시 보건소. 낡은 건물과 부족한 업무 공간 등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최근 신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주차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소의 역할은 매년 커져가고 있지만 이를 소화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검사소가 이전되기 전까지 보건소는 진입 차량과 검사 인원들이 뒤섞이며 매일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곳 춘천시 보건소의 주차장 규모는 총 45면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곳곳에 이면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더욱이 시민회관과 주차장을 공유하다 보니 장소는 더욱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마땅한 신축 부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춘천시는 현 위치에 그대로 보건소를 신축하는 방안을 1순위에 두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선순위에 있는 주차난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안에 신축 계획을 완료 짓고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현 부지, 왜냐면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현 부지는 이제 확보된 거니까 일단 이걸로 이제 검토를 먼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때문에 일각에선 계획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보건소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6,000제곱미터 규모의 현재 부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유행이 재차 되풀이될 경우 역시 고려해 신축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건소가 앞으로 지역에서 가져가야 될 공공의료는 이제 지금보다 더 방대해질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모든 의료가 보건소로 집중이 되거든요. 공공의료다 보니까. 그럼 이제 향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건물이라서. 춘천시는 계획 확정에 앞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의료, 방역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거친 뒤 보건소 신축 위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예, 매일 10수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 요즘 코로나에 감염되면 후유증은 없는지 또 재택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증과 불안한 마음 드실 텐데요. 네, 실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경험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떤 경로에서 감염이 됐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심리적으로 저랑 같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거인까지 걱정이 되니까 좀 불안했고. 지금도 제가 어떤 경로에서 감염이 됐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한 이틀 전부터 만났던 사람들이나 또 같이 생활했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PCR 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 외에는 접촉한 사람이 없는데 제 주변은 아예 걸리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감염 경로는 별도로 안내받은 것도 없고 따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감염 경로는 모르고 목 감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코 감기가 오고 마지막에는 가래 기침 가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 감기의 종류가 다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붓고 코가 막히거나 또 기침이 많이 나오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그 재택관리 치료사라고 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아침마다 이제 전화가 오세요. 오늘 증상이 어떤지, 오늘 뭐 추가적으로 아픈 데가 있는지. 저 타이레놀이랑 그다음에 종합감기약을 또 그때는 주셨었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몸이 이상할 때마다 그런 섭취를 해서 조금 가라앉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재택에서 혼자 치료를 해야 되니까 뭔가 아프거나 이럴 때 약이 어쨌든 바로바로 오지 않고 약간 이러기는 해서 좀 그런 게 불편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누가 돌봐주질 못하니까. 정보 제공이 너무 안 됐어요. 뭐 어떤 재택 치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간략한 내용들은 문자로 왔는데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통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통화 연결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 좁은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갇혀 있으니까 조금 정신적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심리적으로 저랑 같이 그 자가격리를 하는 동거인까지 걱정이 되니까 좀 불안했고 8일째부터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일단은 감기 그 감기가 다 낫지 않은 어떤 그런 증세들 이게 뭐 후유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약간 무기력한 느낌도 좀 있고요. 또 일부는 미각도 조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하게 백신을 일단 다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2차까지 맞고 걸렸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3차 맞고 걸리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증상이 많고 조금 더 아팠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네, 뭐 그냥 잘 마스크 쓰시고 방역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그렇게 크게 막 걱정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정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의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미래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국회의원은 강원도 미래를 위해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광재 의원은 먼저 이번 대선의 엄중함을 언급했습니다. 접경지역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강원도의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 특별자치도를 제주도처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강원도 일대 전기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변방의 시대를 끝낸다. 이 의원은 강원도의 균형 발전을 생각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리적, 위치적 특성이 제각각인 영서, 영동과 접경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선 국회의원 의석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총선까지 인구 28만 4천 명의 춘천시를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할 수 있는 인구 30만 명까지 늘리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접경지역에 와 있는 군인들 15만 명을 주소지를 이전하면 또 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릉 지역이 남는데 이 강릉 지역에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같은 제가 공공기관 이전을 한번 하게 되면 한번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영동 지역이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이 국회의원 두 명씩 되면 힘을 받을 날. 이 의원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대학을 살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개정된 이른바 대학도시법에 따라 지방대 캠퍼스 내에 기업을 유치해야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도시법은 대학 내 기존 산학융합지구를 확장해 대학교 부지에 첨단기술 기반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 한라대가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고 강원대도 캠퍼스 활용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주초에 있는 동호대학이나 한중대학은 아예 문을 닫았잖아요. 관동대학교 양양 캠퍼스도 지금 문 닫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는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대학도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원주권, 춘천권, 강릉권 이렇게 우리가 진화할 수 있다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강원도를 어떻게든지 일어서게 해야 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강원도에서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그 바람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두 가지를 다 놓고 고민을 해나갈 거고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거, 그 마음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 예,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첫 투표를 앞둔 청소년들을 위해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복과 목회수 주무관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첫 투표를 앞둔 청소년이라면 기대와 함께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새내기 유권자 연수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대비하여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 연수는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선거교육 전문 강사가 출강하여 새내기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및 선거 절차, 새내기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 올바른 선거 참여 방법 등의 내용을 교육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신청학교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교육 모두 진행합니다. 새내기 유권자 연수는 선거가 끝난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학교와 기관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현재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3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실시하며 선거일 투표는 3월 9일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당일인 9일에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하게 됩니다. 다만 농산 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자 및 격리자께서는 관할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6월에 이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방선거 일정도 좀 끝으로 짚어볼까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현재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군수 및 군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 및 28일 이틀간 실시하고 선거일 투표는 6월 1일입니다. 투표 시간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격리자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당일 1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선관위 목회수 주무관이었습니다. 헬로 TV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